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가끔 로봇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도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훗날 로봇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되게 드는 호기심은 어떻게 발로 찼는데도 안 넘어지는 걸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로봇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지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걸까요? 인간의 균형 감각이 작동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관여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입니다. 신체 균형 감각의 95%를 관장할 정도이죠. 우리 눈은 거리, 방향, 속도 등 많은 정보를 빠르게 중추신경으로 전달해 신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전정기관입니다. 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전정기관은 신체의 기울기, 가속도, 회전운동을 감지하고 뇌의 중추평형기관에 전달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채성감각으로 신체의 피부와 관절 등에 분포되어 있는 고유 감각 수용체를 통해 신체의 위치와 관절의 움직임 등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보통의 경우 이 세 가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우리 몸은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균형을 잡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활용하느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체가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균형을 잡았다면 로봇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속도 센서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F의 MA에서 알 수 있듯이 물체의 진동이나 충격 같은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가속도 센서가 가속도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감지해서 컴퓨터로 보내면 그 값을 활용하여 힘이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가해졌는지를 알 수 있죠. 가속도 센서는 X축, Y축, Z축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기울기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중력 가속도만큼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G축으로 G만큼의 힘이 작용하지만 로봇이 기울어지게 되면 G축이 받는 힘은 줄어들고 X축 또는 Y축이 받는 힘이 늘어나면서 기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을 회전시키면 화면 방향이 바뀌는 것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양한 가속도 값이 측정되면서 가속도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값만으로는 기울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센서가 자이로 센서입니다. 가속도 센서가 XY 지축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면 자이로 센서는 회전의 변화량인 각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여기서 각속도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를 말합니다. 가령 10초 사이에 30도가 기울어진다면 평균 각속도는 3도 퍼 세컨드가 되고 기울어진 상태로 멈추게 되면 각속도는 0도 퍼 세컨드가 되겠죠. 비행기나 선박도 롤링, 피칭, 요인 같은 회전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죠. 자이로 센서는 중력을 이용하여 코리올리 힘을 검출합니다. 코리올리 힘은 전향력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생소한 이름이긴 하죠. 코리올리 힘은 관성의 한 종류인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공학자인 코리올리 선배님께서 회전기계의 역학을 연구하다 발견해 코리올리 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코리올리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원심력처럼 실존하지 않으면서 겉보기에만 나타나는 힘입니다. 물체가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 위에 존재할 경우 직선 방향으로 운동하도록 힘을 가했을 때 직선 운동이 아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고 이 효과를 유발하는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죠. 자전하고 있는 지구의 북반구에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코리올리 힘 때문이죠. 다시 자이로 센서로 돌아와서 자이로 센서는 중력이 가해질 때 진동 속도가 변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고 컴퓨터는 이 값을 통해 각속도를 얻을 수 있죠. 각속도와 측정 시간을 안다면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이로 센서 역시 측정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이즈에 의한 오차가 누적됩니다. 누적 오차가 커지면 기울어진 각도가 실제와 달라지게 되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지자기 센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자기 센서는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자기장을 통해 동서남북 방위를 파악하고 이 값을 자이로 센서 측정각과 함께 계산하여 물체의 기울어진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자이로 센서는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온도 센서도 활용됩니다. 내 상태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겠죠. 이를 위해 외부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 역시 센서가 필요합니다.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입니다. 레이더는 잘 알고 계시듯이 강한 전파를 발사해서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서 거리를 측정하죠. 레이더가 전파를 활용했다면 라이다는 레이저를 활용해 거리를 측정하죠. 거리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목적이 같지만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를 활용하는 라이다는 레이더에 비해 정밀도가 높지만 탐색 범위는 레이더에 비해 좁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죠. 그리고 카메라에 의해 들어온 정보는 레이더, 라이더를 통해 얻은 특정 거리에 있는 물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물인지 등을 판별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센서를 통해 정보가 들어오면 그 값들을 빠르게 계산해서 명령을 내려야 최종적으로 로봇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과 알고리즘이 아주 중요하죠. 예전에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로봇이 텀블링까지 하게 된 건 센서에서부터 컴퓨터까지 모든 기술들이 함께 고도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복잡한 균형 잡기를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당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이 로봇의 자세 제어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